유령 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기고 정부 보조금까지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서울 동부지검은 일당 24명을 입건해 총책 A씨와 브로커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장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 등 나머지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올해 4월경까지 유령 법인 42개를 세우고 대포통장 19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서 약 14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. 유령 법인들을 소상공인으로 속여서 8,740만 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